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네. 무슨 일이에요, 톡톡씨? 어디 있어요? 정전인가 봐요. 너무 깜깜해요. 랜턴이나 양초 없어요? 양초요? 아, 양초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이제야 밝아졌네. 다행이다. 다행히 양초가 있었나 보군요. 이게 양초로 보이니? 생활 속 발견. 과연 어떤 재료까지 양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빠의 라이터. 아빠의 라이터. 휴대용 가스레인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부싯돌이요. 부싯돌이요? 달을 따오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을. 달을 따오겠다. 여자친구를 향한 사랑. 여자친구를 위한 사랑이 빛으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네. 부탁을 하나 해야지. 뭐라고 부탁할 거야 친구한테? 한 대만 세게 때려달라고. 한 대만 세게 때려달라고. 한 대만 세게 때리면 불이 팍 도니까. 친구한테 맞으면 불이 들어오니까. 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건들 중 과연 양초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양초의 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 그리고 연료가 필요한데요. 양초의 주요 성분인 파라핀은 발화점이 245도씨 내외이기 때문에 이 온도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는 빠른 산화, 즉 산소와 화합을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가진 재료들이 과연 불을 훤히 밝힐 수 있을지 양초를 직접 만들어보죠. 먼저 집에 먹다 남은 버터를 활용해볼까요? 버터를 적당량 자른 후 중심에 심지를 끼웁니다. 심지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버터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자, 점화 준비 완료! 우와, 마치 처음부터 양초이냥 자연스럽게 불을 밝히는군요. 버터 양초는 일반적인 파라핀 양초의 원리와 같은데요. 심지에 불꽃이 내는 열로 버터가 녹게 되고 녹은 버터는 다시 심지를 타고 올라가면서 불꽃을 유지하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참치 통조림. 역시 구멍을 뚫은 뒤 심지를 심어주기만 하면 완성! 맛있는 참치가 양초로 변신할 줄이야. 야외 활동 중 비상 상황에서 활용하면 딱이겠죠? 캔참치 양초에 양보하세요. 이번엔 심지마저도 필요 없는 양초? 아니, 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렌지 껍질에 갈즙을 낸 후 조심스럽게 과육과 껍질을 분리해 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오렌지 껍질에 붙은 심지를 살리는 것. 일단 오렌지는 맛있게 먹고 껍질에 식용유를 부으면서 심지에도 기름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자, 과연 오렌지 심지에 불이 붙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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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빛깔도 너무나 예쁜 주황빛 램프로 탄생한 순간! 향긋한 오렌지 향은 덤! 산소가 통할 수 있도록 껍질에 구멍을 뚫어 뚜껑처럼 덮으면 오렌지 등이 된답니다. 이번엔 심지는 물론이고 기름도 필요 없는 크레용인데요. 크레용은 알료와 파라핀 왁스 등을 열로 녹인 후 혼합해서 고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양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기름진 생선을 뾰족한 막대에 끼워 불로 태우기도 했고요. 기원전 3000년경 로마 사람들은 마로 만든 실에 밀랍이나 송진을 묻힌 양초를 사용하기도 했다는군요. 아하! 이렇게 동물의 지방에서 추출한 원료가 램프와 양초의 시초가 된 거군요. 그럼 젖이나 우유에 들어있는 유지방도 연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껍질이 왁스로 코팅된 치즈가 있어요. 치즈가 묻은 껍질을 벗긴 후 돌돌돌돌 말아 불을 붙여봤는데요. 아, 치즈 양초의 주인공은 바로 요 껍데기였군요. 톡톡이는 촛불처럼 따뜻한 남자가 될래요.